산 속에서 농약을 마셨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돼 정리한 후 이제는 빚과 가족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힘도 희망도 없어 조용히 떠나고 싶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이들과 식당에 앉아 고기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순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삶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은 가장이 찾아간 곳은 바로 트럭 장사 사관학교였습니다. 트럭 장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새로운 꿈을 펼치도록 돕는 트럭 장사 사관학교 국가대표 과일촌. 저는 갈 길이 없다는 생각에 죽음마저 떠올린 사람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들, 또는 절망감에 눈물 흘리는 이들이 문자로 전화로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찾아옵니다. 트럭무는 CEO의 저자이자 트럭 장사 사관학교의 대표인 배성기 씨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처음의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책을 냈습니다. 오늘 책갈피에서는 배성기 씨가 알려준 수많은 노하우 가운데 어떻게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배성기 씨가 처음 장사를 배웠을 때 야채 가게에서 전수받았던 장사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물건은 깔아놓은 만큼, 맛보여준 만큼, 외친 만큼 나간다. 장사꾼에게는 다른 특별한 광고보다도 일단 와보라고, 탕이라도 맡아보라고, 일단 맛만 보라고 외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배성기 씨는 물건을 풍성하게 깔아놓고 지나가는 손님을 붙잡아 맛을 보이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을 때 팔면 돼지가 팔아도 안 되네로 끝난 적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장사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된다의 방향으로 어떻게를 설정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배성기 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참외 100박스를 팔 수 있나요? 배성기 씨는 이 질문에 늘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매일 참외 100박스를 싣고 나가면 됩니다. 비록 첫날 참외 100박스를 다 팔지 못했더라도 자꾸 100박스를 싣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외 100박스를 모두 팔기 위해 어떻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에 꼭 맞는 열쇠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장사를 할 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나 자신이며 점점 더 강해지는 나를 상대로 계속해서 어떻게를 고민하는 사람은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배성기 씨는 바뀐 화살표가 당신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산속에서 농약을 먹었다던 사관학교 졸업생이 배성기 씨의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식구들과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식당에서 다 먹지도 못할 만큼 고기를 잔뜩 시켜놓고 아이들과 아내와 실컷 먹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그날 죽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몇 번이나 속으로 말했습니다. 트럭 모는 CEO에서 배성기 씨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기회의 씨앗을 키워내기 가장 좋은 때라고 말입니다. 트럭 장사에서 발견한 희망과 용기의 텃밭을 트럭 모는 CEO에서 확인하세요.